각도 안 주는데요. 김혜리가 안쪽으로 장세기 잡아냈습니다. 장세기 내어주는 과정 다이스. 다이스 다시 뒤쪽으로 슈팅. 네, 장세기 먼저 장세기 들어갔습니다. 장세기가 역전골을 성공시킵니다. 장세기. 아, 결국 하나 해결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세기 선수가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네, 지금 이 전 상황부터 장세기를 몇 번을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장세기 선수가 그런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공을 잡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했고, 그리고 흘러나온 공 역시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찔러 넣어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장면인데요. 다이스 선수가 뒤쪽으로 내어주고 슈팅을 때렸습니다. 이게 장세기 선수 네. 발 앞에 떨어지면서 네, 여기서 뒤쪽으로 내어주는 과정이 좋았고 네, 박스 안쪽에서 오밀조밀한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제 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침착하게 선수들끼리 패스 게임을 이루어가면서 결국에 득점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인철 감독의 용병술이 또 한 번 통하면서